2023년 개명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느덧 2022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희망으로 다시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전쟁과 코로나 감염, 북한의 자전미사일 도발, 이태원 참사, 노동자 파업 등으로 격동했던 지난 한 해를 보냈지만 새해에는 신뢰와 원칙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위기는 극복하고 도전은 새롭게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부천성모병원을 방문하는 내용객을 위해 첨단화된 주차타워를 완공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밀의료 실현을 위한 수술실 확장과 로봇 수술을 도입했습니다. 고객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과 디지털 의료의 발판을 다진 한 해였습니다. 또한 질적으로는 환자 경험 평가 경기도 1위, 종합병 5위와 의료질 평가에서 연구개발 영역 1등급 달성의 쾌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이루기 위해 실무 현장에서 고분분투하며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교직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보냅니다. 2023년 부천성모병원은 개원 65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가올 100년을 향해 새로운 도약을 위한 원년을 만들고자 합니다. 개묘년은 어둠 속에서 분주하게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밤토끼의 해라고 합니다. 토끼가 가진 부지런함과 예민함으로 상황을 빠르게 인식하고 바로 대처하는 트렌드 있는 모습으로 성장해 보겠습니다. 눈부시게 발전하는 과학기술로 인해 의료는 다양화되고 전문화되었습니다. 가톨릭 중앙의료원은 영성의료기관으로서 추구해야 할 가치를 정립하기 위해 CMC-GS라는 평가체계를 정비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첨단화될수록 이를 위한 수혜자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영성의 의미와 윤리를 잘 실현할 수 있도록 의료윤리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인간 생명 존중이 일선 의료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첫 번째는 ESG 혁신입니다. 많은 기업이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ESG 경영을 최우선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ESG는 현대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생의 가치를 중시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사회공헌 활동에 힘쓰며 교직원 여러분과 함께 지구를 위한 탄소 중립 환경을 조성하며 더 좋은 근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다가올 100년을 위해 사람들의 욕구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소통할 수 있는 부천성모병원만의 인재상을 구현하겠습니다. 근자열, 원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이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온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코로나19로 달라진 사회상인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의 시작과 끝에는 항상 고객이 있습니다. 고객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성모인으로서 고객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안전한 의료 환경과 수준 높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으로는 신뢰 기반의 동료회를 만들고 CMC 의료기관으로서 영성 기반의 원칙을 중시하며 사람 중심의
행복한 병원 만들기에 우리 모두 함께 하기를 희망합니다. 서로 좀 더 베풀며 참아주고 그래서 같이 행복해지는 부천 성모병원을 만들어 갑시다. 다시 한번 희망찬 계묘년 새해를 맞아 교직원 여러분 가정에 하느님 은총이 충만하게 넘치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